바이플러스 이야기를 바이오플러스요. 사실은 IPO 하면 다 주가가 뭐 따상 가냐 안 가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. 뭐 오늘 보니까 바이오플러스가 IPO를 해서 시장에 올라왔는데 상장 첫날 하락했다. 약간 네. 이례적인데요. 맞습니다. 어떻습니까? 저는 이게 사실 그 필러를 만들고 필러에서 네. 매출이 발생을 하고 또 신약을 네. 개발하겠다는 회사여서 네. 기존에 이제 바이오 업체들은 신약만 개발하겠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네. 아, 실적이 뒷받침 주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네. 오늘 흘러내리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네. VC의 그 투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의무 보유 확약이 없어서 네. 바로 상장 첫날에 좀 턴 것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. 아무래도 그 심사역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. 상장 이후에도 계속 주가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상장 이후에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네. 당장 바로 파는 그런 기관들이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네. 오늘 그런 물량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 기관 그 보호 예수 물량도 6.8%밖에 안 돼서 아, 예, 아무래도 오늘 많이 좀 장 초반에 많이 털지 않았나. 실제로도 장 초반에는 뭐 장중 20%까지 한 번씩 올랐었는데 곧바로 이제 바로 내려온 걸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들의 지금 매도 물량이 많이 네. 나온 영향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여기도 개인들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. 네. 들어간 개인들이 이 상황에서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괜찮으니까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따라가면서 같이 팔아야 되는 건지 그게 네네.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지금 뭐 공모가 위에 있어서 오늘 종가도 네. 그래서 그래도 뭐 아쉽긴 하겠지만 네. 뭐 장중에 만약 들어갔다 하신 분들은 네.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실적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. 지금 400억 원 정도 이제 공모 자금으로 이제 또 해외나 아니면 네. 이제 설비 투자에 나서겠다고 하니까 네.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개선된다고 믿는다고 하면은 좀 더 가져갈 필요가 있고 네. 그게 좀 이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하면은 좀 네. 빨리 팔아야 되지 않을까 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투자자 판단에 딸려 네. 있다. 네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이광수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.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